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관내 두 명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지난 10일 0시를 기해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관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또는 의심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태양군은 철저한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뒤늦은 확진, 무증상 감염에 대한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양군은 이동형 엑스레이를 긴급 구입해 면밀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동형 엑스레이는 무증상자의 폐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태양군이 최초로 도입한 겁니다. 15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능이 좋아서 보다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하고 코로나 감염병 조기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관내 모든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신속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태양군은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하고 예방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태양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마을방송과 문자를 통해 군의 대응 상황과 예방수칙 등을 꾸준히 안내합니다. 빈틈없는 방역과 다양한 지원책으로 군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노력을 이어갑니다. TNTV 오지민입니다. 태양TV